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전편에 이어 오대산 지진장로 스님이 노지심이 발붙일 수 있도록 소개한 사찰로 가는 동안에 벌어지는 사건을 테마로 방송됩니다. 너희 두 놈이 땡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절간을 차지하고 앉아서 아예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걸 보니 내가 가만둘 수 없겠다 라고 말하자 앉아있던 중놈이 우선 자기 말을 들어보라며 손사래를 치며 변명합니다. 사형, 그런 게 아닙니다. 화를 푸시고 우선 자리에 앉아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노지심이 험상궂게 생긴 얼굴로 악수 소리치며 말하자 다급해진 땡초가 더욱 은근한 태도로 그에게 달라붙듯이 자세를 취하고 말했지만 지심은 두 눈을 부릅뜨며 무섭게 몰아붙였습니다. 노지심은 너희놈 땡초야. 내놈이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냐? 이놈아, 할 말이 있으면 어디 다시 한번 씨부려 보아라. 씨부려 보라고 씩씩거리며 그 땡초를 잡아먹을 듯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노지심이 험한 얼굴로 막말하듯 다그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변명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고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절은 원래 모든 것이 매우 좋고 나무랄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찰에 딸린 논과 밭도 매우 많았고 도행하는 스님들도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었죠. 그런데 이 절에 몸담고 있던 몇몇 늙은 화상들이 있었는데 그몇 명이 이 절간이 곳간을 깔고 앉듯 차지하고 있으면서 절간을 절단내고 말았었습니다. 그 늙은 화상들은 수행하는 다른 스님들과 달리 처음에는 알게 모르게 수모하듯이 그런 짓을 하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술 처먹고 계집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사찰 곳간이 돈까지 빼돌리는 등 온갖 못된 짓을 막무가내로 해댔습니다. 늙은 화상들의 행위가 너무 지나치기에 당시 장로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늙은 땡초들의 행위를 말려보려고 했지만 그건 시작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고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그들은 더욱 기고만장하게 굴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조신하게 참선을 하며 수행하던 많은 수행승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결국 절간이 텅빈것 같은 상황이 되자 그 늙은 땡초들이 절간이 논과 밭까지 팔아먹는 등하여 이 절간은 사단이 날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접은 도사가 나서서 이 절을 어떻게든 되세워 보기 위해 여기로 와서 남은 것이 없어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조금씩이나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이 내부 문제가 정리되고 안정되어 다시금 옛 도량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부서진 절간도 수리하고 무너진 것은 다시 지을 생각이었었죠. 느티나무와 평상에서 일어나 노지심 앞에 선 땡초가 장황한 소리를 해대며 이 절간의 문제가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 지금 절 한구석에 모여있는 그 늙은 화상들 때문이라고 주워성깁니다. 입만 열면 거짓을 맹물 마시듯 하는 땡초놈의 개소리를 듣고 있자니 하는 소리가 그럴듯하여 순진하고 적당히 무식한 노지심은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지심은 그 땡초놈이 하는 말이 나름 이해가 가는 듯 했지만 그가 떠든 말들을 선뜻 믿고 넘길 수 없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량이 마당 한가운데에서 벌거 대낮부터 땡초놈이 끼고 앉아 주무르고 있던 젊은 여자는 도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 노지심은 그런 땡초에게 그럼 저 젊은 아낙네는 도대체 누구이며 또 어찌하여 술을 퍼마시고 있는 것이냐고 다시 묻습니다. 노지심이 전곡을 찌르듯 질문을 하자 그 화상은 이 여자는 아랫마을의 왕유검이라는 사람의 딸이며 그의 부친은 이 도량의 단올로 계셨는데 요즘은 빈털터리가 되었고 거기에 더하여 얼마 전 큰일을 당해 집안이 몰살당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월은 사찰에 오는 신도들 중 시주나 봉사활동들을 가장 많이 하는 불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 젊은 여인은 이미 시집을 갔지만 친정에 그 사단이 났기 때문에 남편이 큰 병을 얻어 알아누웠으나 어디 손벌릴 곳이 없었고 때거리조차 없어지자 우리 절간으로 끼니거리를 꾸러 왔던 것인데 과거 그의 친정아비 왕유금이 우리 절을 도왔던 일을 생각하여 그의 낯을 보아 술 등을 내놓고 조촐한 대접을 해주고 있었던 것뿐이지 다른 뜻은 일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형님은 절대 그 늙은 땡초들이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몇 번이고 되뇌이듯 말하는 것을 듣고 나자 노지심은 그 땡초가 하는 말이 조금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지심은 오히려 그 늙은 땡초들이 말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자 부하가 치밀어 올라 화부터 나자 그 늙은 것들이 나를 놀린 것이 확실하니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혼잣말을 하며 씩씩대면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돌아섭니다. 노지심이 선장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가니 그곳에서는 늙은 중들이 노지심이 부뚜막에 쏟아놓은 죽을 손으로 긁어모아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심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벌개진 얼굴로 한창 죽을 입속으로 쓸어담고 있는 늙은 화상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알고 보니 이 절간을 이렇게 절단 내놓은 놈들은 저 스님과 도사가 아니라 내놈 늙은이들이 한 짓이 확실한데 감히 내 앞에서 그따위 거짓말을 하다니 늙은 것들이 노망이 들어도 한창 들었구나 이놈들. 노지심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듯 소리치는 것을 듣고 늙은 화상들이 한 목소리에서 나오듯 이구동성으로 그에게 말합니다. 오대산에서 오신 생불께서는 그 미친놈들이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조금 전에도 생불께서 그 인간들이 계집을 끼고 놀아나는 것을 보시지 않으셨소. 더구나 그놈들은 생불의 모습을 보니 힘께나 쓰실 것 같고 거기다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선장까지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기들은 손에 든 무기도 하나 없기에 감히 생불과 맞서 붙어볼 엄두가 나지 않자 그렇게 둘러댄 것이 외다. 그래도 만약 이 늙은이들이 하는 말을 믿기 힘들다면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 인간들이 어떻게 나오나 직접 보시면 우리 말이 무엇인지 알 것이고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도 확실해질 것이라오. 더욱이 우리 생불께 죽한 그릇조차 대접하지 못한 상황인데 그 인간들은 벌건 대낮부터 술을 퍼마시고 고기를 안주 삼아 먹으며 기집질을 하고 있지 않소이까? 상황이 조금 어지럽게 되자 머리가 고만고만한 노지심은 그저 어리둥절해지며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잠시 머릿속을 정리해봅니다. 그러자 앞에 있는 늙은 스님들이 말이 100번 옳은 것 같고 그 땡초 같은 중놈과 사기꾼 같은 도살한 놈에게 속았다고 생각되어 방장실 쪽으로 갔지만 뒤뜰로 들어가는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노지심은 늙은 스님들이 말이 옳다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사기꾼 놈들에게 속았다고 생각되자 화가 치밀은 노지심이 잠겨 있는 문을 향해 온 힘을 다하여 내지른 발길질 한 번에 문은 부서져 버렸고 문이 부서지자 날뜨시 안으로 뛰어드니 생철불 최도성이 박도를 휘두르며 덤벼듭니다. 덤벼드는 최도성을 보고 버럭 고함을 지르며 거대한 선장을 바람개비 돌리듯 하면서 그를 덮쳐나가자 열너댓 합을 겨루던 땡초가 힘이 딸려 돌아서서 내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보고 있던 도사 구소울이 노지심의 등 뒤에서 박도를 휘두르며 달려나왔고 노지심은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만 최도성을 밀어붙이느라 뒤를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앞뒤 가릴 입장이 아닌 노지심이 이놈 받아라 하고 고함 소리를 치며 선장을 내리치자 겁먹은 최도성은 감히 맞서지 못하고 멀찌감치 달아납니다. 최가가 달아나자 지심은 몸을 돌려 뒤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구소호를 맞서 싸움을 시작하니 그 모습을 본 최도성이 용기를 얻었는지 되돌아와 세 사람이 뒤엉켜 개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먹은 것 하나 없어 기운이 빠진 노지심이었지만 할수 없이 둘을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먼 길을 쉬지 않고 달려온 터라 십여합을 쉬지 않고 싸움을 하는 동안 점점 기운이 빠지고 힘에 부쳐 두놈 상대하기가 힘든 건 당연했습니다. 힘에 부쳐 버텨내기 힘든 노지심은 결국 선장을 끌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지심이 달아나는 것을 본 최도성과 구서울 두 놈은 힘이 나서 박두를 휘두르며 산문 앞까지 따라 나옵니다. 노지심은 두 놈이 산문 앞에까지 따라 나오자 할수 없이 다시 몇 합을 더 싸웠지만 결국 힘에 부친 지심은 당해낼 수가 없어 산 아래로 도망칩니다. 두 놈은 산밑 돌다리 있는 데까지 기세를 올리며 끝까지 따라왔다가 할수 없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돌아가 버리자 간신히 두 놈을 따돌린 노지심은 쉴 만한 곳한 군데를 찾아 펄썩 주저앉아 숨도 돌리고 앞으로 어찌할까도 생각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린 지심은 자기가 들고 다니던 금은 그릇들이 들어있는 보따리도 가져오지 못했고 거리에는 들어가 뭘사 먹을 만한 주막도 없었지만 돈도 한푼 없으니 큰일이란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 보따리를 챙겨오자니 그두 놈이 다시 덤벼들면 지금 상태로는 이기기 힘든 데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판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터덜거리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한동안 산을 내려가다 보니 붉고 밋밋한 가지와 줄기를 가진 소나무들로만 이루어진 꽤나 큰 숲이 눈앞에 나타나자 지심은 자기도 모르게 도적들이 들기에 딱 좋은 곳이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혼잣말을 마치기도 전에 숲의 나무 그늘에서 누군가 머리를 내밀고 뭔가를 힐끔 살피다가 퇴소리를 내며 침을 뱉더니 다시 나무 그늘 속으로 사라져버리자 노지심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인간 하는 꼴을 보니 이 숲에 든 도적놈 같은데 내가 지나가는 소리에 누군가 확인하고 도적질을 하려 했지만
화상인 것을 보고 재수 없는 화상 털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침을 뱉고 들어가 숨어버린 것이군. 그런 생각을 하고 나자 지심은 그 도적놈이 자기를 업신여긴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냥 둘수 없고 옷이라도 벗겨 술이라도 바꿔 먹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에서도 노지심과 구문영 사진이 만나 오랜만에 해우를 풀고 사나이들의 우정을 보이는 내용을 테마로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속적인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